안녕하세요, 에스자입니다. 다들 이런 글귀 읽어보셨죠? 한쪽에는 욕을 하고 한쪽에는 칭찬해서 똑같은 식물이 어느 쪽이 더 잘 자라나? 이런 실험했다는 결과 중에서 항상 칭찬을 한 식물이 더 잘 자랐다고 이런 글은 많이 읽어봤는데 실험은 제가 직접 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게 진짜 가능한가?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채채TV의 채희선 양이 실험을 하신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분 실험에서 진짜 칭찬을 한 양파의 뿌리가 더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칭찬을 하는 양파가 쌍욕을 한 양파보다 더 잘 자라는지 한번 저만의 방식으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파를 두 개를 준비를 하세요. 이쪽은 칭찬 양파, 이쪽은 쌍욕 양파. 양파의 크기는 두 개가 비슷한 걸로 골랐고요. 그리고 이쪽이 뭔가 양파의 색깔이 더 곱다고 해야 되나? 이쪽은 약간 썩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안 좋은 양파를 칭찬 양파로 하고 좀 좋은 양파를 쌍욕 양파로 만들어 볼게요. 동일한 컵에 물을 똑같이 넣어주세요. 이쪽은 칭찬, 이쪽은 쌍욕. 이렇게 물컵에 양파 두 개를 꽂아주세요. 그런 다음 이 칭찬 양파한테는 칭찬을 해줍니다. 양파야, 너는 왜 이렇게 예쁘니? 아 진짜 너는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해지는 애인 것 같아. 진짜 너무 예뻐. 너는 정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 아 너무 예쁘다. 피부도 너무 좋고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너무 예쁘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양파. 당신의 삶 속에서 늘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양파. 당신의 삶 진짜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해지는 것 같아. 아, 어쩜 이렇게 동글동글하니 너무 귀엽게 생겼어. 넌 진짜 머리도 잘할 거야. 진짜 최고야,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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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야, 너 뭐하냐? 너 거기서 뭐해? 미쳤냐? 야, 니는 맨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뭘 먹고 놀고 먹고 놀고 니는 잘 왜 태어났냐? 진짜 너는 쓸모가 없는 양파인 것 같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진짜 니는 보기만 해도 한숨밖에 안 나온다 진짜. 아유 진짜 니는 너랑 말하기도 싫어. 너무 구질구질 진짜. 어쩜 이렇게 구릴 수가 있어? 진짜 니는 와 너무 구린 것 같아. 너는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구려. 그냥 니 그냥 있는 존재 자체가 짜증이 나. 제발 꺼져. 내 앞에서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괜히 맨날 물만 충내고 니가 나중에 내 앞에서 까버릴 거야 알아? 니는 근데 어떤 니는 잘한 것도 하나도 없고 생긴 것도 구려. 도대체 너는 정체가 뭐냐? 너는 태어난 삶의 가치가 없어. 씨 어? 귀뚜라이 진짜 어서 찔러봐. 눈을 똑바로 보고 있어. 눈 깔어. 안 깔어? 너는 이 영상, 이거 실험 영상만 끝나면 그냥 죽은 목숨이야. 그렇게 알아. 양파야, 너는 너무 예뻐. 너는 사랑스러워. 야, 너는 태어난 가치도 없어. 양파야, 좋은 꿈. 너는 잠잘 가치도 없어. 어? 오른쪽 칭찬 양파한테는 칭찬을, 쌍욕 양파한테는 욕을 해줬는데요. 일주일 동안 제가 칭찬 양파한테는 칭찬을 해주고 쌍욕 양파한테는 쌍욕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양파의 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야, 양파야, 잘 있어? 언니 다녀올게. 햇빛 많이 받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 알았지? 너는 살 가치가 없어. 오늘도 너는 도대체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 아, 진짜 너만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온다. 한숨밖에 안 나와. 네, 여러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쌍욕 양파한테는 쌍욕을 해주고 칭찬 양파한테는 칭찬을 해줬는데요. 과연 양파의 뿌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은 칭찬 양파, 왼쪽은 쌍욕 양파가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먼저 쌍욕 양파부터 한번 꺼내볼게요. 두두두두두두두 짠! 오! 뿌리가 많이 자랐어요, 그동안. 쌍욕을 해줬는데도 제 생각보다 뿌리가 많이 자랐는데요. 그러면 한번 칭찬 양파도 꺼내보도록 할게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오! 대박.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다르다. 오,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쌍욕 양파는 되게 뿌리의 길이가
짧게 나타났는데 칭찬 양파는 뿌리의 길이가 되게 길게 나타났어요. 역시 사람도 양파도 칭찬을 해줘야지 뭔가 쑥쑥 자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양파야, 그동안 고마웠어. 수고했어, 양파들아. 오, 진짜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보면 진짜 확실하게 차이가 나요. 이게 저번에는 아예 뿌리가 똑같았었는데 아니 칭찬 양파가 약간 좀 보면 거무치치한 게 좀 약간 안 좋은 양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칭찬 양파의 뿌리가 훨씬 더 길게 이렇게 자랐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완전 신기해! 이번 실험을 통해서 느낀 점은 역시 칭찬이 최고의 보약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양파처럼 주변 친구나 가족이나 뭐 지인들한테 쑥쑥 자라는 이건 힘이 될 수 있게 칭찬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양파 실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이 양파들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동안 정이 많이 들어서 요리에 쓸지 아니면 계속 뿌리를 튀어볼지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